꽁을 가지고 꽁돌이탕 먹어가지고. 그리고 고춧가루를 이렇게 좀 듬뿍 넣어가지고. 그렇게 오래 삶았는데도 질기다. 이야. 닭볶음탕통 이런 거 처음 보네. 좋아. 김치 대박. 와우. 대박이다. 아주 오늘 제대로 닭볶음탕 먹어보겠구만. 살짝 데워다 먹어. 오늘은 닭도리탕 냠냠냠 보중닭 껍데기 조리 끝내주지. 치킨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지. 먹는 건 홍사운드.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좋아요. 오늘도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홍사운드입니다. 제 인생 최애 메뉴 중 하나인 닭도리탕을 준비했습니다. 토종닭이어서 큼직큼직하고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아, 물 먼저. 역시 한식에는 물이죠. 좋습니다. 토종닭은 어떤 소리가 날려나? 약간 껍질이 좀 더 쫀득쫀득하려나? 그럼 얘 껍질을, 껍데기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. 껍질이 엄청 쫄깃쫄깃하다. 아니 연골이 엄청 맛있는데? 닭이 크니까 약간 젤라틴 덩어리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. 좋다. 뭐야 이거? 무! 시원하네. 아이, 토종닭은 손으로 먹어야 되네. 이 연골이 아주 그냥 끈끈해요. 그래가지고 막 잡고 뜯어야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아, 얘를 한번 먹어볼까? 뭐야 이거? 엄청 맛있는데? 와, 근데 맨날 치킨 닭다리만 뜯다가 큰 닭다리를 뜯으니까 좀 약간 적응이 안 되는 느낌인데요? 내가 능숙하게 그렇게 막 해체하면서 먹었던 그 닭이 아닌 것 같고. 그 닭은 아니지. 토종 닭이니까. 봄동인가?
와. 뭐지? 엄청 맛있는데. 국물이 진짜. 와, 국물 진짜 맛있다. 국물이 아주 시원하고 개운하고 매콤하면서 딱 좋은데요? 막 그렇게 맵지도 않으면서 깔끔 개운한 그런 맛이에요. 아, 저 호박인가 이게? 청양고추 아니겠죠? 아닌 것 같아. 좀 매운 것 같기도 하고. 살층이 막 이렇게 나눠진 거 보이세요? 와. 아, 요즘 그 배달 시켜 먹는 닭도리탕 집 중에 뭐 이제 1인분에 막 마늘마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것도 요즘 많아졌잖아요. 근데 얘는 토종닭이라 비싸거든요. 45,000원이에요. 비싼데 맛이 좀 많이 달라. 그러니까 닭 맛이 많이 다르네. 아, 그리고 닭도리탕이 언제부턴가 닭볶음탕이 됐잖아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닭도리탕이 맞는 것 같아요. 일단 볶음탕은 볶음이랑 탕, 다른 종류의 음식이잖아요. 그럼 이건 볶음이요, 탕이요. 근데 탕이잖아요, 그죠? 중요한 건 닭도리탕을 할 때 원래 볶는 과정이 없어. 그리고 닭도리탕의 이유가 닭을 도리치다, 이렇게 해서 탁탁탁탁 그렇게 쳐내서 끓인 탕이다 해서 닭도리탕. 뭐 아무튼 그 거기에 대한 여러 설이 있는데 저는 닭도리탕을 지지합니다. 맛있네. 근데 먹다 보니까 먹기에는 작은 닭이 더 편한 것 같아요. 작은 닭은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쑥쑥 입안에서 싸르륵 해서 딱 가능한데 얘는 좀 덩치가 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들고 계속 뜯어가면서 발라야 되는 그런 게 있네요. 이렇게 살을 발라내서
감자. 잘 먹었습니다. 아, 닭도리탕 진짜 먹고 싶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먹었네요. 사실 지난번에 참피디님이랑 맛상무님께서 꿩으로 도리탕을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꿩도리탕을 먹었는데 이제 그때 꿩도리탕을 먹으면서 뭔가 조금 아쉬웠던 마음이 오늘 싹 달래졌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